안녕하세요, 공유입니다. 2007년 갑자기 김창완 선생님이 하셨던 드라마 스페셜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, 커피 프린스 1호점은 2007년 여름이다. 예, 저에게도 정말 잊지 못할 여름이었고요. 2007년 커피 프린스 1호점은 2007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저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작품이 됐어요. 제가 군입대 전에 마지막 작품이 됐고,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군입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시 감사드리고, 떨어져 있는 동안 보고 싶기도 하고, 저도 여러분들과 마음이 같을 거예요. 굉장히 지금의 이별이 참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,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잠시 동안의 이별이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다녀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날씨가 추우니까요,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많이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훨씬 더 성숙한 남자, 성숙한 배우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2년 후에 꼭 다시 서겠습니다. 기다려주십시오. 안녕.